보면서 제가 세 번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 인생 막 산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구나. 참 놀랍다. 정치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막 사냐. 정말 놀랐습니다. 법인카드, 세상에 저도 법인카드 써봤지만 법인카드 자기 식구한테 주는 사람은 그건 인간 말종입니다. 제일 놀라운 거 세 번째, 승부에서 졌으면 뒤로 물러나야죠. 정치하기 전에 막 살고, 정치하면서 막 살고, 승부 난 다음에 더 막 살고, 전 이런 정치인 처음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국민 여러분, 윤희숙입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계산시장 온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다시 와서 반갑습니다. 지금 계양이 전국의 관심입니다. 좋으세요? 좋은 만큼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 전국에서 전 국민이 계양을 쳐다보고 있냐? 옆 동네를 다 털어먹은 도둑이 일로 도망왔어요. 여러분, 숨겨주시겠어요? 신고하시겠어요? 뭐라고요? 신고해야죠. 숨겨주면 계양이 호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놈 들어와서 탱자탱자 잘 살면 전국에서 도둑놈 몰려옵니다. 그렇죠? 여기가 호구냐? 계양이 호구냐? 한번 외쳐주세요. 계양이 호구냐? 호구 아닙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전국 도둑놈들 다 몰려옵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거, 멀쩡하게 착하게 살던 사람도요, 도둑놈들이 탱자탱자 잘 사는 거 보면 이러면 나만 손해인데 이렇게 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제가요, 우리 이재명 후보 보면서 제가 세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 야, 저렇게 인생 막 산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구나. 참 놀랍다. 근데 더 놀란 거 두 번째, 정치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막 사냐.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무슨 변호사 대납, 대장동 이런 거는 의심이 하늘 만큼 땅 만큼 있지만 아직 영장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저 성남FC 60억 이미 영장의 피의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세상에 저도 법인카드 써봤지만 법인카드 자기 식구한테 주는 사람은 그건 인간 말종입니다. 어떻게 자기 와이프한테 그걸 주고 그러면서 그거를 부하직원 와이프 잘못이라 그래요. 그건 자기 잘못입니다. 그걸로 쇠고기 사먹고 초밥 사먹고 어떻게 뭘 먹었으면 5억을 땡겨 먹습니까? 그렇게 막 산 사람이 제일 놀라운 거 세 번째, 승부에서 졌으면 뒤로 물러나야죠. 승부에서 졌으면 민주당도 잘 돼야 되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지 속으로 숨겠다고 출마를 했어요. 두 달 만에. 정치하기 전에 막 살고, 정치하면서 막 살고, 승부 난 다음에 더 막 살고, 전 이런 정치인 처음 봤습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보단 좀 못하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에 이런 막산이들이 많습니다. 많이 보시죠?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성희롱 사건 터지고 있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이 정치하냐.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이런 정치 뒤집어 엎어야죠.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바꿔야 되는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계양입니다.
살면서 막 살고 승부 나서도 막 살고